네, 이제 저희는 숙소를 나와서요. 로그룬으로 가는 버스를 타러 정류장으로 다시 가고 있습니다. 레오는 지금 한 11시 조금 넘었고요. 다시 활기를 찾고 있습니다. 점심시간에 가까워져 올수록 사람들의 그 인파가 저쪽 대성당 쪽으로 몰리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쪽에 식당들이 많아서요. 그쪽이 역시 제일 맛있는 데가 몰려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부르고스로 가야 되고요. 부르고스에서 버스를 갈아타야 됩니다. 한 2시간 정도 여기서 가고요. 부르고스 도착해서 한 40분 정도 시간이 있는데, 그러면 저 와이프 부르고스 대성당 보여줘야 되니까 잠깐 버스 정류장에서 나갔다가 다시 또 로그론으로 가는 버스를 갈아타겠습니다. 네, 저희는 버스가 부르고스에 잠시 정차를 해서 한 30분 시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와이프 부르고스를 못 봐서 부르고스를 보러 내렸습니다. 잠깐 보고서는 다시 로그론으로 가는 버스를 타야 되고요. 부르고스 좋네요. 또 왔습니다, 여기에. 네, 여기 다시 왔습니다. 산타 마리아 대성당입니다. 정확한 명칭은 산타 마리아 부르고스에 있는 산타 마리아 대성당, 그냥 통칭 부르고스 대성당으로 부르고 있는데요. 여기도 이제 고난주일 또 부활절을 맞아서 이렇게 장식들을 해놨네요. 그치? 네, 확실히 부르고스 대성당의 그 레온 대성당하고의 느낌이 다릅니다. 조금 더 크고요. 여기는 그 엘시드의 유해가, 그 와이프하고 엘시드의 유해가 잠들어 있어서 그런지 사람들이 더 조금 더 크고 웅장하게 만들어 놓답니다. 이제 여기서 2시간 또 가야 됩니다, 로그로뇨를. 그래서 오늘 로그로뇨에서 타파스 거리를 다시 가볼 생각입니다. 네, 로그로뇨에 도착을 했고요. 여기 지금 버섯 요리를 같이 먹으러 왔습니다. 정말 맛있습니다. 이 버섯 요리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도그로뇨에서도 역시 같은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레온처럼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타파스 거리에서 오는 길인데요. 잠깐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가겠습니다. 예, 저희 지금 호텔 앞인데요. 지금 이쪽을 통과해서 저쪽으로 가는가 봅니다. 행렬이. 그래서 기다렸다가 행렬 좀 보고 가려고요. 예, 지금 퍼레이드가 저희 호텔 앞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인간이 만들어낸 의식이라는 걸 알면서도 보는 순간만큼은 좀 울컥하고 좀 엄숙해집니다. 특히 저 예수 역할을 오늘 맡은 분은 십자가를 그냥 지고 가는 거거든요. 맨발로. 그 얼마나 힘들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오늘 노그론의 밤은 이 행사가 절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네, 그 호텔 앞 공원에 다시 왔는데요.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밤에 공원에 아이들이 뛰어놀고 이렇게 주민들이 아무 걱정 없이 다닐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만들어야 되는데 LA는 아직 멀었어요. 그러니까 LA 시장부터 시작해서 뭐 캘리포니아 주지사 다 필요 없이 정말 일을 잘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거 정말 일을 잘못하고 있어서 한참 잘못하고 있어요. 밤에 무서워서 못 나가는 게 말이 됩니까? 그나마 한인타운 몇 블락만 걸어다니지? 이거는 정말 문제가 많은, 그러니까 LA의 문제가 산재에 있다는 거를 반증하는 겁니다. 저희는 내일 이제 여기서 빌바오로 출발합니다. 빌바오가 여기서 북쪽으로 한 2시간, 기차 타고 한 2시간, 3시간 정도 가는데요. 북쪽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빌바오에서 뵙겠습니다.